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디 채널의 쌍디입니다. 제가 지난번 오징어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한번 가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손이 똥손이래 가지고 준학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를 이용해서 제가 오징어를 잡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보통 이웃 나라에서는 야리까 로드를 많이 사용해요. 가격은 10만 원대 후반부터 높게는 60만 원 선까지 있습니다. 오징어 시즌이 길어봤자 한두 달이거든요. 그래서 고가는 형편상 안 되고, 뭐 아직 광고도 못 넣는 입장에서 무슨 좋은 로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기본만 딱할수 있는 그런 로드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뭐 지금 시국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한 로드를 제가 못 찾았어요. 낚싯반 여기저기 다녀보고 만져보고, 오징어 선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추를 150호를 씁니다. 선사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이용하는 급에서는 150호를 써요.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줄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옆 사람이 150이고 내가 150이면 엉키지 않아요. 근데 옆 사람이 150인데 나는 100을 놓는다. 그러면은 조류가 좀센 날에는 저는 이쪽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채비가 다 엉켜버려서 낚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로드는 S사에서 나온 야리카 전용 로드입니다. 네, 야리카 로드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같은 로드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이게 S사 로드이기 때문에 윤성에서 사면은 정품을 써서 좋긴 한데, 워낙 튼튼한 로드다 보니까는 칼성하지 않는 이상 잘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아주 운 좋게 한대 남은 거 제가 업어왔습니다. 개봉 방향. 로드 나왔습니다. 원래 새거 뜯을 때가 제일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맨날 중고만 쓰는 중고 인생이다 보니까 새거 뜯을 때 기분 좋습니다. 로드는 야리카 BB라는 제품입니다. D사에서도 야리카 로드가 나오긴 나와요. 최저가를 검색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는 주로 S사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요게 딱 운 좋게 한 대 저한테 걸려가지고 주문했습니다. 제품은 야리카 BB입니다. S사는 약간 저가형, D사로 말하면 MX 버전이죠. BB 제품이 나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추 허용 무게가 루어 포함해서 100에서 150호입니다. 엄청나게 빡대라는 겁니다. 대구 낚시 써도 되겠네요. 뭐 겸사겸사 이래저래 샀습니다. 총길이 1.75m. 선경과 원경이 있는데, 선경은 탑 가이드 부분에 굵기를 말하는 겁니다. 원경은 바트대에 있는 제일 아래쪽이죠. 바트대에 있는 굵기, 그걸 얘기합니다. 1.7mm면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보통 타이라바나 볼락대를 보면은 0.9, 뭐 0.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꼴에 또 로드벨트도 들어있네요. 득템한 기분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견착 부분, 그리고 릴시트, 전동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단단합니다. 탑 부분 이렇게 휘는데 와, 힘이 억수로 느껴져요.
이렇게 쭉쭉. 자, 이쪽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결합시켜서. 결합시키니 제 키보다 조금 크네요. 그냥 딱 그냥 기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입문자용 아니면은 뭐 한두 번 가는 사람들용. 문어낚시에 사용하는 50짜리 추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3개 합치면 150호죠. 와, 무겁습니다.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액션을 줄 때 이렇게 있다가 쭉 위로 올려서 탁 그냥 놓습니다. 줄만 안 얽히게. 오징어 낚시 갔을 때 그때 액션은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새 좋네요. 생각보다 휘어져서 좋습니다. 저는 되게 단단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신성을 위해서 이렇게 색깔도 강조해 놓고 괜찮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부분에 은색보다는 흰색을 더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흰색을 좋아해 가지고. 가이드가 약간 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여기는 많이 누워 있고 여기도 약간 누워 있는데 이게 빳빳하게 서 있으면은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라인 트러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경사를 웬만하면 조금 맞춰 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힘을 주면은 이 부분이 부서집니다. 주의하세요. 자, 이제 로드는 준비가 됐고 제가 큰 전동릴이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오징어 낚시에는 3000번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릴을 빌렸습니다. 따끈따끈한 신형입니다. 토스마스터 리미티드 3000. 계속 리미티드를 미네요. 한정판. 한정판 좋죠. 토스마스터 3000 XP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여기 이게 어탐이랑 연결이 되는지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스마스터 3000번 릴에 대한 영상은 제가 한번 따로 올리겠습니다. 주인도 안 써본 릴을 제가 먼저 씁니다.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처음 찍어야. 이거는 푸는 공구 같고. 전동일 선. 그리고 본품입니다. 리미티드라고 금색 넣었네요. 금색. 부드럽네요. 새거라서 그런지. 라인은 6호가 감겨 있습니다. 이 원주인이 갈치, 뭐 열기, 뭐 이것저것 다 할 거라고 그냥 튼튼한 걸 감아놨네요. 포스마스터 리미티드. 소리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 야리가 로드에 장착을 할 겁니다. 한 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봐도 그분들도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저 밑에까지 했다가 쭉 올렸다가 탁 이렇게 뿌리칩니다. 라인을 뿌리치고 라인이 그러면 바람에 막 이렇게 날리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라인이 다시 축 하고 쳐지게. 오징어는 폴링에 입질이 좋습니다. 한 마리 이렇게 걸리면은 바로 막 올리지 않고 조금 감아서 한 마리 더 타게끔 유도를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중에 현장에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자리는 아니더라도 반쿨은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장비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징어가 잘 나와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 조과가 썩 좋진 않습니다. 한번 터지고 한 며칠 쉬어요. 한치대하고 똑같습니다. 부디 제가 갔을 때이 장비로 제가 원하는 채비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